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캠퍼스타운 2019년 실행계획 발표 및 MOU 체결식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추진단장 교수 공정식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화창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교정이 봄에 굉장히 아름다운데 만끽하시면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후 서울시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께서 캠퍼스타운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신 후 각 대학별 캠퍼스타운 MP 교수님들의 대학별 실행계획에 대한 발표와 주 에이올 백재현 대표의 캠퍼스타운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 윤준병 행정 1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각 대학별 총장님들의 격려사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대학교 자치구간 공동 협력 협약식과 참석자 단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지금 총 9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다소 좀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뜻깊은 행사의 자리인 만큼 저희들이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캠퍼스타운 2019년 실행계획 발표 및 MOU 체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을 해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총장님을 소개한 후 자치구와 서울시 간부님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광운대학교 최영근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치구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광진구 박대우 부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북구 손정수 부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원구 김인철 부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동작구 이기환 부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윤준병 행정1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발표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시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께서 서울시 캠퍼스타운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해 주신 후 대학별 캠퍼스타운 MP 교수님들께서 2019년 실행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가 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인데요. 뭐 한 학교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아마 4분 정도씩 예, 할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 못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발표할 때는 따로 소개를 하지 않고 MP 교수님들께 죄송하지만 바로 마이크 이어받아서 하시면 본인 소개 간단히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태희 기획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입니다. 먼저 오늘 그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발표에 또 그 4개 대학 총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 자치구와 함께 이 자리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아마 여러 차례 그
회의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많은 노력해 주신 점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당초 2016년에 처음 캠퍼스타운 계획을 발표할 때는 이제 종합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미래 먹거리 위해서는 창업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캠퍼스타운이 이제 혁신 창업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도시 지금 혁신 경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창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창업의 중심에는 대학이 있는데요. 창업의 경쟁력이 바로 대학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 버클리 대학이 있고요. 이곳은 전 세계 벤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노키아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체 국가 GDP의 한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경쟁에서 탈락을 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고요. 그 빈자리를 혁신 창업가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학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베이징의 중관촌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역시 칭화대, 베이징대, 인민대 등 중국의 가장 중요한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2개 대학에 65만의 대학생들이 있고요. 매년 12만 명이 졸업하고 있습니다. 밀집도로 따지면 아마 전 세계 최고의 대학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은 다 서울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에서의 창업 열기는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 그 비율이 중국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고요. 우수한 학생들은 창업보다는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우수한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고 지역과 유리돼서 섬처럼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서울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캠퍼스타운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2016년에 고려대와 처음 이제 MOU를 해서 처음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년간 2017년, 18년 동안 고려대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또 지역이 손을 잡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지역을 소재로 하는 과목들이 개설이 돼서 한 28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이 되었고요. 또 대학의 축제가 그동안 캠퍼스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역 밖으로 나와서 다른 청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시설도 민간에 개방을 하고 여러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타운이 뭐 사실은 그 모델은 뭐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한 대학 도시들을 사실 모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곳이고요. 또 주민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대학이 있는 도시마다 그 대학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학이 지역 경제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캠퍼스타운 사업을 계기로 그런 주민들과 연계를 통해서 그런 인식의 전환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기를 뭐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뭐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시작한 시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창업 부분에서는 외부 투자도 한 45억 정도 투자 유치를 해왔고요. 일자리 창출도 직간접적으로 한 60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고려대학교의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창업팀의 인력 구성들을 보시면 타 대학이나 지역 주민들 한 40% 이상 되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대에서 했던 시범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에 종합형 캠퍼스타운이 3개 대학이 더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앙대, 세종대, 강원대가 함께 참여해서 4개 대학이 종합형 캠퍼스타운 대학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함께해야 될 공동의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주변의 창업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한 100개 팀 이상의 창업팀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각 대학 주변에 진행을 하고요. 또 공간뿐만 아니라 창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또 비즈니스도 좀 더 본격적으로 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대학의 그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서 창업기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대학 기술 컨설팅 매칭센터는 창업기업의 기술 애로를 그 대학의 그 교수진들과 연구소에 매칭을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각 대학의 병원들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창업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타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고대 세통과 마찬가지로 시설이나 공간 등도 개방해서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공간만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참여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투자로 연결되고 또 이후 단계별로 성장 지원이 될 수 있게 전 주기별 성장 지원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더불어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창업 정책들도 캠퍼스타운 대학들과 연계해서 함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홍릉, 마곡, 지벨리 등 그 주요 거점별로 그 클러스터를 현재 조성 완료를 했거나 조성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클러스터에 있는 창업 정책과 인근의 대학을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일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그 홍릉에 있는 바이오 저희 앵커 단지에 이제 연구 실험동이 개관을 하는데요. 그곳에 저희 서울시에서 한 150억 정도의 바이오 실험 장비를 갖추고 곧 4월 달에 개관을 합니다. 이 실험 장비는 주변에 있는 고대 경희대든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들 현재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SH공사에서는 도전숙을 만든다고 하면 캠퍼스타운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 인근에 도전숙을 만들어서 창업과 주거가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지하철 공사에서는 대학 주변 지하철 역사에 창업을 위한 공간 제공도 같이 함께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과 융합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캠퍼스타운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지역과의 연계, 지역과의 융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업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은 창업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창업에 집중을 하되 지역사회 어떻게 잘 연계하고 융합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년들이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해서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참석하신 총장님들 특히 고대 강원대 세종대 중앙대가 앞으로 캠퍼스타운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은 그동안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서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는 사실 과거 민간이나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늦지만 일단 변화를 시작하면 그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뭐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변화 창업사원을 계기로 해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또 지역의 혁신을 돕는 변화의 주체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참여하신 많은 기관들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안암동은 다른 캠퍼스타운 대학과는 달리 2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년이 지난 상태이고 앞으로 2년 더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미 그 기획관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두 분이 고려대학교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종합형 나중에 다른 타 대학들이 말씀하실 때 향후 캠퍼스타운의 발전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에 상당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지만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향후에 이러한 비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자료를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꿈을 크게
꾸고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캠퍼스타운은 창업뿐만 아니라 지역 공생에 대한 상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창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2년간의 사업을 통해서 약 70억 원의 총 매출, 투자 유치 등을 이루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선구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도 이제 발표를 해주실 AOL 회사에서는 총 33억 원의 투자 유치와 30억 원 투자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창업 생태계와 창업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육성 프로그램의 체계와 창업 공간 조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17년, 18년도의 성과로는 고도화된 창업 육성과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업 경진대회를 꾸준히 개최를 해왔고 127개 팀이 지원해서 27개 팀 선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단순히 창업팀의 선발뿐만 아니라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꾸준히 진행을 하여서 창업팀들이 창업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퍼스타운의 다른 창업 센터라든가 아니면 창업 지원 기관과 가장 큰 차이점은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창업 스튜디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튜디오를 구성을 해서 창업팀들이 두 팀 내지는 세 팀이 무료로 이 공간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창업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간인데 학교에 전용 공간 같은 것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의 협력으로 공간을 생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업 카페 1개소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상호 교류에 대한 부분을 모두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2019년 생존율 50%, 그 다음에 2020년까지 기업 공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IPO 기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좀 목표가 큽니다. 2019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 생존율을 기반으로 해서 2020년에는 IPO 기업, 2025년에는 유니콘 기업이고요.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 원 정도 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합니다. 그다음 2030년까지 세계 순위 50위에 유니콘 기업을 배출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은 그러한 목표가 너무 크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창업팀을 발굴해서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육성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크게 창업 기관의 성장 모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엔젤 투자, 시드 투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그 다음에 그 이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AOL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다면 2017년 12월에 창업 경진대회 금상을 수상을 하고 저희들이 창업 육성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8일에 창업 스튜디오에 입주하고 창업 실무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바로 그 이후에 엔젤 투자 1억 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기술 지지로 세 회사로부터 시드 투자 2억 원을 받아서 상업에 대한 그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리즈 A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여서 총 30억 원의 투자가 이미 성공이 되었고 또 30억 원 이상 되는 투자 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실 때 그 다음에 매출을 보실 때도 2018년 19년에서 연 매출액이 9억이었는데 2020년 21년에는 벌써 수주 액만 15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의 계획 그 다음에 창업팀으로서의 저희들의 지원과 성장이 결코 꿈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캠퍼스타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 이후에 2년 동안 물리적 환경을 특화하고 창업 육성을 전문화하며 창업 분야 영역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공간 특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스튜디오도 당연히 11호점, 12호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 및 캠퍼스타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앵커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창업 육성 전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술 컨설팅 센터를 설립 운영한 것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저희들은 상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써 창업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시 멘토링 프로그램은 크게 인적 기반, 지원 조직, 교육 프로그램, 공간 장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인적 기반은 저희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교수 및 전문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 다음에 전공 분야별 멘토, 이 부분은 법이라든가 IT, 경영에 같은 멘토 선생님들 모시고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지금 고려대학교에 산발적으로 있는 창업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창업 지원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크림스 창업지원단, 기술사업부, 기술지지회사, 링크사업단 등이 연계하는 생태계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 핵심인재 육성 대학원 등을 유치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고려대학교는 엑스거라지라든가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공용장비, 그 다음에 오픈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창업팀들이 좀 더 활성화된 창업 공간을 구성하고 내용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업 분야는 단순히 고려대학교 안암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릉 스마트 바이오시티와 연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국가 여러 과제,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들을 꾸준히 모색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교내에 다양한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창업 문화 특화 가로라는 것은 단순히 창업팀,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참사길 자체가 스마트 스트리트를 기반으로 한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스마트 스타트업 스튜디오라든가 창업 기술 컨설팅 센터들은 서울시에 있는 스마트 기본 계획 또는 강북 4개 대학 권역권 창업 밸리 조성 등과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도모하고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이 부분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의 창업 캠퍼스타운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창업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창업팀들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다음 예, 강원대.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 캠퍼스 사업단 단장 박태원입니다. 5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컴팩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종합형 캠퍼스타운 1년 동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TFA를 10번 정도 3개 대학이 모여서 각 대학을 돌아가면서 했고요. 또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마라톤이 불가피했습니다. 마라톤에 7번 했습니다. 대학 내부 외부 설명회와 보고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주민과 학생들의 의견까지 필터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아주 큰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했다는 과정성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광운대학교는 공과대학의 IT,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강점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의 비전을 저희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ICT, 로봇, 드론과 같은 4차 산업을 리딩하는 기술 창업의 플랫폼을 저희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들, 특히 ICT 로봇 특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인적 자원인 ICT 동문 네트워크, 그리고 국내 최대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들이 융합됐을 경우 나타내는 파급적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은 학교는 작지만 이번에 제공하는 공간이 다차원적입니다. 약 3개입니다. 외부에서 역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SNK 창업 스테이션은 역세권과 연결시켜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두 번째인 SK인 비타민 센터는 단위형 사업에서 관악 협력형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광업 창업 카페라고 해서 광운로에 있는 저희 도서관 1층을 개방해서 창업 분위기를 끌어모으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공간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창업 공간에 대한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 공간 중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창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체류형 창업 공간으로 해서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연구 성과와 회사의 R&D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인데 클리닉 센터입니다. 그래서 창업 공모 사업이라든가 유망한 그 부분에 검증이 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에 몰두할 수 있는 집중형 공간이 되겠고요. 구성 요소는 리빙 스튜디오와 공유 오피스 그리고 창업 갤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추진하는 것 중에는 창업이 갖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성과를 얻는 그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공간 배분을 한 것입니다. 즉 창업 초기에서의 창업극회 비타민센터가 그러한 창업 문화를 서포트해주고 두 번째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창업 스테이션과 비타민센터 그에 걸맞는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성과가 났을 경우에는 창동 상계와 광운대 역세권 주변 그리고 홍릉이라고 하는 좀 더 기성적 공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창업 혁신에 대한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특히 실패 클리닉, 창업에서 실패한 이들이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패 창업 클리닉 서비스를 첨가해서 그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청년 CEO에 대한 부분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특수창업하고 일반 창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날개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창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 밀착형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주변에 있는 빈 공간과 활용 자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여 그 부분에 이 프로그램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과 창업 초기에 겪는 것들은 뭐냐면 시장에 대한 부분, 소비자에 대한 부분, 법률과 마케팅, 기타 요소에 대한 종합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처방 프로그램을 잡고 있고요. 광운대 기업과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고 또 자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업 주치입니다. 즉 진단과 처방입니다. 실패한 부분에 대한 또 어떤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컨설턴트가 그러한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진단과 해결에 대한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요. 서울 창업 디딤터와 연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과정을 저희들이 기획했습니다. 저희 광운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휴먼웨어적인 부분과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유 자산들의 유무형적 자산을 저희가 충분히 연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간의 광운대학교는 공과대학에서 나타났던 캡스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약 500여가 넘는 광운대 가족회사입니다. 가족회사는 가족처럼 저희를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는 연합기술지주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을 업무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보다 좀 더 차별적인 부분은 저희 광운대학교에서 있던 창업의 기운이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홍릉과 창동 상계라고 하는 지역적 확산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 창업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은 대학을 스트리트가 가로지릅니다.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와 그리고 환경 그리고 볼거리와 창업의 분위기들이 넘쳐나서 실질적인 젊은 그런 창업을 주도하는 계층들이 활동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기술 문화 융합 밸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나 창업의 분위기가 연결될 수 있는 광운대를 조성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원고아의 연결고리 되게 중요하고 또 상생적 관계를 위한 주민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주변의 소상공인 역량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주민 공모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 협의체를 상업을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인 노원을 저희 캠퍼스타운과 연결해서 중요한 또 발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종대 광진구 캠퍼스타운 추진단을 맡고 있는 김영욱입니다. 어제도 저희 창업지원센터 식구들이 저녁을 먹었는데 전부들 기대도 하지만 걱정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모여서 아마 이런 자리를 갖는 것도 좋은 결실을 원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어깨도 무겁지만 전부 다 열심히 해보려고 각오를 어제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다졌습니다. 네, 저희 세종대학교 내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아마 떠오르는 세종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제 학교도 크지는 않지만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 분야로 만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저기 무용이라든지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문화 콘텐츠 쪽으로 영화예술까지 특화된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10여 년 이상 동안 공대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융합창업연계전공을 국내 최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러한 문화 콘텐츠와 기술적인 부분을 결합을 하면 새로운 어떤 특화된 세종대만의 특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 캠퍼스타운 이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층에 전시된 걸 보셨겠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이러한 분위기를 가속화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문화 콘텐츠를 품은 글로벌 창업기지 로 도약하겠다고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창업 지원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업 지원 공간은 학교에서 지금 학교 후문과 바로 붙어 있는데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컨테이너하우스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진구청에서 저희들이 곧 이제 인허가를 접수를 할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창업기지 청년 가온누리 공간, 가온누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 가온누리 공간 1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철역과 바로 붙어 있는데 또 창업 사무실 겸 팸랩 그리고 창업 교육 공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한 300여 평 이상의 창업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크기의 창업 육성 프로그램은 저희는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레디, 워크가 1단계, 2단계에 해당되고요. 이때는 모든 저희 세종대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청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창업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워크입니다. 이때는 이때 모여진 친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5일간 창업 관련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내에 많은 경험 있는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 그리고 서울 전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워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프 단계인 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하고 여기에 당선된 팀들은 창업 공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보육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상시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플라이입니다. 이 플라이 단계에는 연합 창업 페스티벌로서 저희 4개 대학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서울 시내 여러 대학들과 같이 해서 페스티벌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러한 단계로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자원 및 연계망 활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는 기존의 저희 중규모 대학으로서 창업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VC 네트워크를 구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받는 걸 가지고 기존의 네트워크와 기구축된 것들을 해서 완성형으로 저희들이 진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 지원단과 현재 학교 내에 있는 창업지원단, 융합창업지원센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술지원센터 그 아래 여러 개 부처와 여러 개 분야들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업
캠퍼스타운 조성단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투자 네트워크라든지 판매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관들 이런 것들과 같이 해서 저희 이번 사업을 계기로 캠퍼스타운 조성단을 중심으로 약간 느슨할 수 있었지만 이런 단계를 더욱더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지원 체계를 그리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완성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주변에는 성수 IT 성수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한양대, 한양대, 건국대와도 기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한 시너지의 계기로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는 문화 콘텐츠 융합 영역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해서 하여튼 이 분야에서는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저희 나라에서 아마 특화되면 세계적으로도 특화된 그런 욕심을 낸다면 그런 글로벌 창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개 학과와 같이 연합을 할 거고 그 저희 학교는 동북 그 북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이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올해 이제 계획이 들어가는데 이 어린이 대공원이 아시다시피 1,000만 정도의 가족 단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와서 그냥 이제 뭐 놀이동산 동물보호 그냥 가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테스트 배드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 콘텐츠와 IT 관련 기술을 가지고 이 어린이 대공원에 오는 우리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테스트 배드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역사거리입니다.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그 평면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일부 복합화하는 것을 서울시와 광진과 같이 논의를 해서 주변에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 저희 학교 캠퍼스 바뀌고 주민들과 만나기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대상으로 기술 시연도 하고 판촉도 하고 페스티벌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창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주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 차고를 빌려서 묵고 자고 하면서 일하는 곳이자 그리고 자는 곳이자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는 팀들한테는 주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기숙사율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설득과 총장님의 용단으로 지금 외국인 학생들 기숙사가 6개가 바로 저희 거점센터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양해를 구하고 1번, 2번 두 개의 공간을 저희 창업자들을 위한 기숙사 숙소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숙소에서 바로 옆에 또 일터가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모든 24시간이 이런 창업을 기획하고 꿈꾸는 그런 장소로 아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동작구 원팀 캠퍼스타운 추진단장 맡고 있는 배웅규입니다. 아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좋은 기회들이 이젠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대학교 동작구는 바로 흙속에서 그 사다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용으로 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 캠퍼스타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저희 지역사인 동작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10분 활용해서 캠퍼스타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IT 기반의 건강의학, 여가힐링, 스포츠, 예술 융합 차원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캠퍼스타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많은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창업 수요와는 다른 부분이라는 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저희 중앙대학교의 핵심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세계의 창업 지원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거는 모두 학교 대학 밖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인근 지하철역의 공간, 그리고 인근 지역사회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원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한 창업 지원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주민과 청년들과 대학생이 함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이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내놓으면서까지 청년들의 창업 기회를 주고자 하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방형 창업 교육 공간으로서 중앙 크리에이티브 랩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미 건축 허가를 마쳤고 곧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앙 창업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캠퍼스타운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창업 역할을 해오셨던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저희 캠퍼스타운 거점을 함께 건설함으로써 이 사업이 4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하는 차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창업 지원을 위한 큰 전략이 되겠습니다. 창업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선순환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캠퍼스타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 교육이라든지 교육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시제품 제작과 창업 체험을 하게 되며 우수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고 특허와 회사 설립 그리고 법률 세무 지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스타트업들은 저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평동의 창업지역센터 그리고 서울시가 제공하게 될 그리고 중앙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성장 공간으로 적극 연결해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캠퍼스타운 내 조성되는 중요한 거점들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대학은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공과대학이라든지 중앙대학 병원과 연계한 스마트 헬스 기업 그리고 콘텐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포츠 여가 힐링과 관련된 창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대학이 인문, 공학, 예술, 융합을 지향하는 창업 모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의 프로그램과 시설 및 공간들을 개방하고 또 공유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평동의 창업교육센터는 이미 성장기업까지 배출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동숭동의 공연예술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링크사업단 등등 대학 내 많은 시설과 공간들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인문, 건강, 예술, 융합과학과 관련된 창업 특가 실적을 활용해서 바로 접목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920여 개의 가족기업과 중앙대 고유의 창업 펀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이 가진 창업 네트워크를 적극 제공하여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건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은 3개 도심의 중심 일자리 중심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노량진 직업교육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380억 정도의 투자 효과가 있으면서 지속 가능한 창업 지원의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와 중앙대학교는 노량진 직업교육 특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대학교의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역할들은 중앙대학교 주변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학교 지하철역과 학교 주변의 거점 지역들의 창업 인프라가 깔리면 그 위에 주민들과 그리고 상인들과 그리고 대학생들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대학 문화가 펼쳐지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F&B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골목길 창업의 선구자가 되고 있는 장진우라든지 저희 최초의 창업한 박사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산업창업대학원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또한 선배 창업가들이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이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으로 해서 새로운 대학 문화가 꼽히는 창업 문화 골목 중앙 엘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업 규모상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너무 시간을 짧게 드려가지고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경제일자리 기획관이신 김태희 기획관, 그 다음에 MP 교수님이신 박태원, 김영옥, 배용규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지원받아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주 A월 백재현 대표가 창업 성공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A월의 백재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의 성장했던 그런 역사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18년 2월 21일 날 출범을 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 토탈 에어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재지는 그 여기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사무실과 지점, 공장이 현재 있고 캠퍼스타운 입주 후에 저희가 주요 성과로는 현재 매출 1.5억, 올해 매출은 한 23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으로는 이제 6명이 채용이 됐는데 4월 1일이 되면 추가 4명이 더 들어와서 10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인증을 지난 1월에 제가 인증을 받았고 작년 12월에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허 한 건이 등록이 되었으며 상표 출원이 1도 1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D 과제로서는 정부 과제 1건, 기업 과제 2건, 해외 기업의 2건이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LG전자에서 이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만든 이제 그 제품을 현재 시장에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멤버들이 다 고려대학교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약간 경력 측의 그 부분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영업적으로 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이사로 그리고 이제 강 대표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그 캠퍼스 타운 외에 크림스 창업 지원단의 소개를 받고 제가 그 등록된 어원규 멘토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저희 모교의 이제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투자라든가 정부 과제 유치라든가 외부 이제 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 고문으로서는 현재 그 한국화학연구원의 장준호 박사님이 화학 소재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현재 인원이 총 11명이 되어 있고 이제 4월이 되면 총 15명으로 이제 인력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벤처 인증을 받았으며 특허가 등록이 됐고 이제 앞으로 정보 조달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마스협회 저희가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캠퍼스타운 입주 후에 저희가 인증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공기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미세먼지 이슈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내 환기에 대한 문제들, 결국에 미세먼지의 문제 때문에 나왔던 그 이후의 것들인데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올해 2월 24일 날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제정이래서 이제 신규 건축물에는 기계 환기 설비가 이제 의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후가 아열대화 됨으로써 실내 제습에 대한 수요 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미세먼지, 환기, 제습에 대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건설사에서도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뭐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청정 시스템을 이제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현재 그런 상황까지도 시장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 제습기, 에어컨 등을 거의 가정에서 아마 다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의 제품들은 사실 냉방, 제습, 공기청정 기능을 갖고 있지만 환기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기를 한다 그러면 보통 창문을 연다든가 문을 열어서 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열을 회수하는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국내 2006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환기 시스템에 공기청정, 제습, 에어컨의 냉방 기능을 하나의 올인원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이 현재 저희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이고 특히 이 스탠드 타입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에서 지금 이제 채택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품 시장에 나가게 되면 또 그 카피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에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로우 머터리얼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화학연구원을 직접 찾아갔고 거기서 장동서 박사님 팀에서 연구 개발한 MOF 수분 흡착제에 대한 기술 이전을 20년간 실시를 받았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만든 이제 회전형 제습제가 코팅되어 있는 열교환기를 자체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이 개발 또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과 이제 다른 부품 사업으로서도 저희가 확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은 이제 빌트인 올인원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많이 지어질 수요가 많아질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그러니까 1인 소형 가구주택, 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노인 가족에 있어서 이제 제습과 공기청정, 냉방, 환기가 하나로서 동작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기존 건물들, 예를 들어서 빌트인 설치가 안 되는 그런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까에 대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많은 그 저희가 토론이 있었었는데 스탠드 타입을 만들어서 어느 건물에서나 어디 장소에서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캠퍼스타운에 지금 요청을 드려서 이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좀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품에 대한 개발 R&D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와 영업, 물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삼성전자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었는데 발표를 작년 이제 11월부터 저희가 좀 접근을 했었었고요. 올해 3월 4일 날 그 사업부장님 앞에서 발표를 했었었고 현재 이 모델이 삼성전자 브랜드로 채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이 되면 이제 전국 디지털 플라자에 좀 아마 이 제품을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저희가 회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만든 이제 로터리형 제습 환기 시스템인데 이 제품이 이제 양산이 돼서 현재 제주 건설사에 납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화연의 기술을 받은 이 부품을 가지고 저희가 가전 제품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행 R&D 과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납품 실적을 가만 보면 이제 LH공사의 전제 어떤 연구 센터에다가 납품을 했었었고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리고 최근에 성북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북구청 문화센터에 저희 제품이 지금 나가 있고요. 그 일을 바탕으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가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링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저 해외 IR에 저희가 좀 갔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이제 그 베트남의 바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치면은 키스트와 카이스트를 합하는 이제 국가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에 이제 그 프로페서 그 리엠 교수하고 이제 투이 박사를 알게 되었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실증화 평가를 4월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제품이 선적돼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일한 뭐 프로그램인데 이제 링크 사업단에서 진행했던 IR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하이얼를 컨택을 해서 이제 지난번 싱가포르에 저희가 제품 설명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번의 컨퍼런스 콜을 이제 그 헤드쿼터 R&D 팀하고 진행하면서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품 제습 로터에 대해서 2만 대 스타팅으로 한번 공급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단기로서 지난번에 문화센터에 납품하고 나서 그 문화센터에 시공을 했던 엔담이라는 회사의 소개를 받아서 성북구 재건축에 저희 시스템을 지금 적용시키는 그런 성과도 저희가 나왔고 앞에서 단장님 말씀하셨던 그 단기에 대한 매출은 현재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500억 정도 현재 예상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법인세를 좀 환급받고 있는데 올해 말이 되면 저희가 법인세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그 단장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 또한 그 학교를 마치고 사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뭐 몇 년 안에 사실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우려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려를 계속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울시와 학교들이 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의 어떤 그런 지원 상황을 가만 보면 첫 번째 제가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게 저는 고려대학교 공학관 지하실험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빛을 보게 된 게 이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이제 햇빛을 드는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저희가 5월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캠퍼스타운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학교에서 저희를 또 지원해주는 뭐 크림스 창업센터라든가 기술지주회사, 그리고 기술사업부, 산단의 기술사업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여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즉 저희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입주 공간과 사무 기계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의 같이 뜻이 맞는 멤버들이 모여 지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많은 지원입니다. 이게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이제 땅값이 많이 비싸고 사실 뭐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내리기 위한 첫 번째 그 필수 조건은 바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 유치라든가 기술 개발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지원에서도 가만 보면 시제품 제작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물론 이 시제품 제작하고 나서 실패를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해주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유치라든가 그 외에 특허 출원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자신감이 붙어서 또 좋은 성과를 냈었었고 그리고 캠퍼스타운이 되게 좋은 점 하나가 매주 저희가 분기별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3개월 동안 있었던 내용들 캠퍼스타운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공유받고 또 저희가 앞에서 나가서 투자 유치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소속 저희 후배 그 팀들한테 또 공유해주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넘게 이 시스템에 좀 도움을 받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저희 같은 그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문제가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세무 회계 특히 투자에 대한 법률 지원입니다. 물론 학교에 법과 대학에 있어서 그런 교수님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법창의 센터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 유치를 한 10군데를 돌아다녀봤지만 그 다음에 투자 계약서를 받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 계약서에 대한 계약 내용을 일일이 하나씩 알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분명히 많을 뿐더러 그리고 스타트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바로 스피드입니다. 대기업에서 의사결정을 받는데 그게 보통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의사결정하고 만약에 그 방향이 틀렸다면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시간 속기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바쁜데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지원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회사는 사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에 저희가 뽑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이런 스타트업에 어떤 외부의 핵심 인력을 유치해야 되는가 아니면 학교 내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청년들이 보통 생각하는 부분들이 취업할 때는 이제 안정된 직장, 대기업이라든가 뭐 공기업이라든가 다른 그런 데 갈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각 창업팀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성장을 위한 멘토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기 관련된 제조업이지만 어떤 팀은 IoT라든가 또는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바이오 헬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 멘토가 이미 많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매칭하는 것들을 또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아마 창업팀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용 보시니까 지난 1년간 정말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히스토리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 캠퍼스타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저희 주 에이올 백재현 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의 인사 말씀과 격려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래 예정한 시간이 1시간 행사였는데 지금 좀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배총장님께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생략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혹시 총장님들께서 저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오신 분들께서 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 부시장님과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총장님 이제 환영해 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행사 주최 기간이긴 하시니까 환영사 정도로 가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지택 총장님께서 간단한 환영사 정도는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 부시장님 말씀을 제일 부시장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련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귀한 외빈 분들이 오셨는데 그 생략을 하는데 제가 또 길게 말씀드린 것도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주최하는 학교 입장에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고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귀한 행사를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우리 총장님들 그리고 구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2016년부터 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시범대학으로 선정돼서 17년에 1차 연도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의 동력이 교문 밖으로 확장되는 그리고 지역과 연결되어 대학가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가로 변화하는 그리고 졸업 후에도 인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조성을 목표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그런 상생형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차에 이르게 됐는데요.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문화를 또 역시 활성화하고 자족적 확보를 하는 등 다양한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이러한 과제들을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풀어나가는 미래 캠퍼스와 타운의 캠퍼스타운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3개 대학도 마찬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험하는 저성장, 고실업,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많은 기존의 직업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개척해 나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캠퍼스 조성 사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한 이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를 하지만 성공이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두려움 없는 도전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지만 창업도 성공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아침 어느 모임에서 봤더니 단순히 학생들한테만 그러한 도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다시 한번 한국의 발전을 이루었던 기업가 정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 군, 지역 주민 그리고 학생 모두가 긴밀히 소통하고 어울리며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도 그 중심에 서서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더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 윤준병 행정 1부시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 1부시장 윤준병입니다. 뭐 사실 오늘 우리 캠퍼스 타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원래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꼭 참석하셔서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늘 발표된 내용까지 이렇게 들으셨으면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캠퍼스 타운이 혁신의 전진 기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실행계획 발표해 주신 분들 들어보니까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동안에 첫걸음을 해주신 우리 고려대 총장님 또 새로 출발하시는 3개대 총장님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부구청장님들 또 오늘 발표해 주신 MP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역시 현재 경제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뭘까 뭐 같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한 대안이 실제 창업이고 또 창업을 제대로 하려면 혁신 창업이 주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혁신 창업을 유도하려면 아무래도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대학가에서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해야 될 걸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캠퍼스타운은 큰 의미가 있고 또 금년 이제 실행 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또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성공 사례로 발표했던 우리 A2월의 내용들 밖에서도 보고 또 발표하신 내용도 봤는데 역시 그런 게 잘 접목이 되면 뭐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서 큰 발전이 있을 것 같고 또 금년 이제 실행 계획상에서 3개 대에서 또 발표한 내용들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는 큰 발전의 모멘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이 잘 체화돼서 혁신 창업으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여러 가지 회계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 모멘터링 뭐 이런 좀 아쉬운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 잘 접목해서 실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창업 노력들이 실제 잘 구현돼서 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또 경제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많은 지원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금년 2019년 캠퍼스타운 실행 계획들이 당초 의도했던 계획대로 잘 실현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에 좋은 극복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가 남았습니다. MOU 체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대학교 자치구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OU 체결의 주요 내용은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대학과 지역의 협력 방안 발굴 추진, 사업 추진 단체로부터 향후 모니터링 단계까지 상호 협력, 지역의 발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 등입니다. 서울시 부시장님, 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자치구 부청장님께서는 전면 무대에 이동하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일 텐데 저희들이 행사가 진행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협약서의 사인과 함께 저희 사진 촬영하고 전체 행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9분의 협약서라 사실 9자리 이렇게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인을 미리 다 진행을 하셨고 예, 마지막으로 사인 한 번씩만 하시면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사인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한꺼번에 같이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다 준비되셨죠? 예, 그럼 지금부터 사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협약식에 대한 의미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